3, 2, 1,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떠먹이는 스푼 기타의 잭슨입니다. 오늘은 기타를 배우는 러너 입장으로 학원과 개인 레슨, 그리고 독학의 차이점, 특별히 장점들에 대해서만 말해볼까 합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어떤 한쪽을 더 권유하거나 혹은 반대로 비하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기타를 배우는 보편화된 방법인가 동시에 최선의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기타를 배워왔고 또 이 세 가지를 통해 기타를 가르쳐온 입장으로서 조금 더 폭넓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제의 제 견해와 생각이 여러분들의 기타 실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원 레슨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학원 레슨의 장점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뭔가 생뚱맞은 장점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식으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학원들은 철저한 소방 안전 방침에 따라 학원 시설을 건축하게 되어 있고 의무적인 화재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강사들의 아동 성범죄 기록과 같은 백그라운드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청 법에 따라 채용하는 강사들은 관련 학과 2년제 이상의 졸업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그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수강생 입장으로 또 특별히 학부모 입장으로 이런 분들은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원의 장점 두 번째는 음악 친화적 시설입니다. 기본적인 방음 시설은 물론이고 다양한 악기, 음향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개인 악기가 없어도 수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수업 이외에 개인 연습실을 별도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기타 앰프를 원하는 만큼 크게 하고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 레슨의 장점 세 번째는 음악적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실용음악 학원은 다양한 악기 강사들과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음악적 다양성을 공유할 수도 있고 밴드 수업과 같이 함께 음악을 하는 음악의 묘미를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인 레슨의 장점들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개인 레슨의 장점 첫 번째는 융통성입니다. 개인 레슨은 강사와 학생의 1대1 관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나 수업료, 수업의 횟수, 기간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상호간에 융통성 있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날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혹은 바쁜 일이 생길 수 있을 때 충분히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문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위치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불편함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레슨의 장점 두 번째는 강사와의 친밀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레슨생들은 강사와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강사의 개인 작업실에서 동고동락하는 것처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지낸 수강생들은 스승과의 제자 이상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요.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물론 심지어 음악적 동료의 관계까지로도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음악인들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학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독학의 장점 첫 번째는요, 경제성입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무료 콘텐츠에서 유료 콘텐츠까지 최소한의 투자로 기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료 콘텐츠라 한들 학원이나 개인 레슨의 수강료에 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발품만 열심히 잘 팔면
정말 훌륭한 레슨들을 무료로 접할 수 있습니다. 독학의 장점 두 번째는요, 다양성입니다. 유튜버와 같은 매체를 통해 수백 수천의 다양한 레슨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 혹은 외국어가 가능하시다면 해외의 유명한 기타 마스터들의 레슨 영상을 통한 배움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독학의 장점 세 번째는요, 편의성입니다. 레슨 교재나 스마트폰 그리고 기타만 있다면 언제든지 배움이 가능합니다. 시간적, 공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연습을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원, 개인 레슨, 그리고 독학의 차이점과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번 주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타 연습과 배움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장점들만 부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배우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건 오늘도 연습하자 라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연습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정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